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3.5 정도 떨어뜨렸고요. 상당히 그렇죠. 뭐 지수는 뭐 끊임없이 제가 그랬죠. 흔들면서 간다. 흔들면서 간다.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그죠. 돌파 또 옆으로 섰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1을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죠. 전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N자형으로 가고 있죠. N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역시 종목이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자, 여러분이 같이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다시피 이렇게 코스닥은 역시 그 N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현대진 뭐 시장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격화로 인해서 9월 1일 날인가요? 관세를 추가 인상한 데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뭐냐 하면 그 WTO에 제소를 하겠다.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 상무부가 9월 2일자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제소 결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면서 주가는 못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동안의 그 총론적인 합의로 원칙적으로 이제 총론적인 합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원칙적으로 우선 가능한 법위에 강론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수정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연내 스몰 딜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끊임없이 트럼프가 총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스몰 딜로 이렇게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무역 전쟁이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에 그 북한과의 북핵 협상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총체적인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강론으로 가는 바텀업 방식을 취한 게 아니고 총론적인 뭐죠? 탑다운 방식을 취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봐서 강론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미국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북한 관계에도 가도 탑다운 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해서 아직 그죠? 북한 쪽에서는 몇 개만 그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똑같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사항은 제가 벌써 이미 알려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매년 실행하는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이 9월 4일 날 예정대로 일본에서 도쿄에서 교체한다. 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추진하면서 133조를 투자한다. 2030에 130억 달러를, 130억을, 133조? 예,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2030에 133조를 투자한 비,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추진하겠다. 여기에서 지금 일본이 가한 규제는 일단 EUV용 나노 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일단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허가를 했고요. 이번에 에칭가스를 또다시 삼성전자의 수출 규제를 풀었다. 이런데 문제는 하이닉스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에 거의 지난번에 그래서 마이크론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DDR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감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규제를 받으면서 이게 다시 확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위탁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주요 국가를 돌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인 이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 유치 행사가 바로 이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큰 이제 전 세계의 그 우리나라 7나노급, 지금은 10나노급까지 갔다는 얘기라던데요. 7나노급 생산 시설을 완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의 1등 기업은 대만의 TSMC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기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예, 전 세계를 예, 1등 기업을 가겠다라는 이런 포부 때문에 일본에서 규제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상황이 내일 그래서 따라가는 기업을 누구 사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저기를 줬는데 우리 일원들은 제가 끊임없이 사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그래서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가는 것이 예, 전부 다 비상장 기업인데 상장 기업이 하나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객사입니다. 파트너사가 있고 고객사가 있는데 고객사로 가는 것이 바로 이거 저도 괜찮은 건가요? 텔레칩스죠. 텔레칩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왔죠.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강하게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맛있는 시세가 오늘도 또 나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 아, 유리온 당연히 뭐 수익을 많이 났고요. 그죠? 예. 당연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끊임없이 사갖고 갔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오늘 뭐 대박 준 것은 역시 제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이래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SNK 폴리텍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그죠? 전문가님! 예,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 전문가님 많이 올랐는데요. 잘라 먹을까요?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여기서 잘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잘라 먹어요? 이제 가는데 아, 정비열에서 가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정비열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님 나 57% 수익 났는데요. 잘라 버릴까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지는 거니까 옆으로는 이제 쓰겠죠. 당연히 섰다가 또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그래서 잘 들고 가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 오늘 사실은 안 올라갔으면 여기서 살라고 어제 너무 차트가 좋아서 매수를 가려고 딱 했는데 못 사고 다른 거 사는 바람에 못 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57%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유 여기서 잘라 먹었으면 후회 막심했죠. 그랬더니 이제 엄청나게 후회할 뻔합니다. 전문가님 못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또 재밌는 것이 전문가님이 뭔 종목에서 그랬죠? RFHIC에서 또 그랬죠. 주도주로 간다. 자르지 마라. 지난번에 화웨이 때문에 얘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료원들이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이게 화웨이에 납품한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참아내실래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아우 전문가님 버팅이었더니 전문가 말님 받고 버팅이었더니 또 나갔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잘라먹느라 바쁩니다. 그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도 뭐 SNS 폴리텍 뭐 22% 먹었느니 뭐 얼마 먹었느니 자랑하는데 우리 유료원은 57% 먹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프로 먹었느니 뭐 8% 먹었니 12% 먹었니 뭐 매일 그러는데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맞짱 또 그죠? 이게 중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누구는 57% 났어요. 저는 50% 났습니다. 누구는 57% 났어요.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정배로 가는데 아직 시장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좋은 일을 벌었죠. 테마로 보지 말고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인지 못 버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라.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가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시장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을 못 내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참 멋있게 나갔죠. 자, 그럼 지금 5G는 뭐 오늘도 RFH 나갔지만 KMW 또 나갔죠.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주도주가 또 신고가 행진을 갔죠. 당연히 뭐 서진 시스템도 나갔습니다. 그죠? 또 나갑니다. 그죠? 60일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을 또 보였죠. 이 매물대가 아직 있으니까 이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일이다.
지금 연일 이제 상승하고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 유료원이 이걸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 아나에어로 한번 보면 재밌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 전문가님, 이거 안 가는데, 그죠?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잘라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까요? 떨어졌잖아요. 아니, 전문가님, 샀는데, 이 자리에서 샀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냥 팔고요.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안 될까요? 아, 좋은 기업을 왜 자꾸만 손절하려고 그러냐. 손절해서 돈 버는 경우 드물다. 자, 그냥 맞짱 뜨고 가세요. 절 믿고. 그랬더니 저는 변호사님 아우 3개월 참았어요. 2개월인가요? 1, 2, 3 참았더니 이게 뭡니까? 오늘도 강한 상승했죠. 이게 바로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실적 계산과 동시에 강력하게 기관 외국인 매수하면서 주가가 가는 모습입니다. 이 고통을 참았던 데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이제 조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걸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손절, 올라가면 잘라먹어.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올라가면 정별 만들어서 올라가면 잘라먹고요. 떨어지면 손절하느라 바쁜 거예요. 맨 손절과 그저 수익 챙기느라 바쁘다. 큰 수익은 하나 내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들고 가실 겁니까? 3 내지 5년 들고 가라고 하면 아유 저는 지려봤자 2년입니다. 더 이상 못 들고 갑니다. 이렇게 실제 답변을 합니다. 자, 좋은 종목은 어떻게 알아? 정배열을 갈 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또 보여줄까? 카카오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고점 돌파하러 나가고 있죠? 그죠? 자, 전고점 또 돌파하러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요. 지금 벌써 수익이 얼마 났죠? 연일 지금 상승을 했죠. 등락은 물론 등락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소재주들이 지금 못 올라갔는데 좀 오늘 좀 반등을 해줬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종목을 더 공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답답하죠.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간다면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이 어떻게 벌리는지 한번 볼까요? 예. 좋은 종목이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일어나 전문가 저기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자, 지금 불매 운동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맥주가 팔리질 않는다. 일본 맥주가. 따라서 저는 카스를 사지 말고 하이트 진로를 사라. 배당도 5% 줬다. 그래서 배당까지 주고 사실은 배당도 많이 받고 예, 샀지요.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참 너무 멋지죠. 이 자리에서 산 거거든요. 배당 받으러 갑시다. 그죠? 강력하게 추세 전환해 놓고. 그죠? 추세 전환 했나요? 자, 보시죠. 추세 전환. 여러분이 또 이거 추세 전환. 오우, 대량 거래 터지고 추세 전환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당 받으러 갑시다. 5% 이상 배당 줍니다. 배당 샀지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또 나갔지요. 여기까지 갔으니 도대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전문가 방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38%의 배당 5%, 그러니까 43% 지금 수익 줍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정비열에서 가는데 왜 팔아요? 3분기 실적 또 좋아지겠죠. 왜요? 일단 일본 맥주 안 팔리고 하이트진로가 팔렸으니까. 여름에 치맥을 잘 먹으니까 저는 뭐 술을 먹을 줄 몰라서 그러지만 치맥을 잘 먹으니까 이거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역시 왜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면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다 도망가버립니다. 다 도망가. 주가만 올라가면 번전 찾았다고 다 도망가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서 수익 커지는 것을 버려버리고요. 조금 몇 푼 먹고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추세 전환이 됐나 안 됐나. 자, 정확히 그려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어떤 일을 벌렸죠?
이것도 차트 기법을 또 얘기했네. 자, 거리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과 60일선 강력하게 돌파하고, 돌파해서 매수 시점이 어디냐? 박스권이다. 배당받으러 가자. 박스권. 그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추세전환. 그죠? 추세전환은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뭘 한다? 아, 이게 뭐지? 틀렸네요.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분출된다. 자, 그래서 추세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가면서 거래량 터지고요. 그죠? 이게 뭐예요? 추세 전환이잖아요. 추세 전환하고 눌렀다가 나가잖아요. 청별 만들면서 나가면 굉장히 세다. 굉장히 세다. 역시 수익이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거 뭐야? 잠깐만요. 거래량이 분출된다. 분출한다라고 쓰는 게더 좋겠죠? 예, 네, 한다. 이 멋진 모습을 여러분이, 오, 그죠? 뭔가가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가는 거예요. 예. 네. 차트 공부요? 예. 차트 공부 많이 하죠? 그죠? 예. 인터넷에서 보지 않은 차트 기법. 그죠? 템플턴만의 차트 기법을 개발해서 기업 분석과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 거기다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 분석까지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아, 이것만 나갔나요? 박스 돌파 너무 멋있죠? 한 종목 더 공개할까요? 아, 너무 많이 공개하면 또 여러분이 또, 그죠? 이것을 투자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뻥 나가서 너무 멋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네. 자, 이건 저장을 갑니다. 제가 다 이걸 저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추세 전환하고, 자, 추세 전환과 매수 시점. 그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유료 방송에서 하는, 예, 방법인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멋진 시세를 분출하는 방법을 가는 투자는 이렇게 해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아직도 이걸 모른다면, 그죠? 물론 여기 보조지표까지 또 있죠. 보조지표 MACD가 있는데, 유료방송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또 언젠가 또 공개한 날이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게 아마 설명이 나갈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 좋은 종목을 가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종목 더 하면, 예. 그래서 오늘 뭐, 이거 멋있는 종목이 나가서, 수익을 많이 내서 자랑을들 하더라고요. 아우, 연무가님, 감사합니다. 정배열 만들고 딱 나가면서, 우와,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전문, 우리 방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식을 헤매고 있나요? 투자는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죠? 첫 번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죠. 그죠? 차트를 보고, 저는 뭐 방식이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세 번째, 요걸 융합하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리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와서 수익을 더 키울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이, 전문가님, 잘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흔들리, 괜찮아, 또 갑니다. 떨어졌어요. 그럼 또 사. 그죠? 주가는 연이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간다! 그랬더니 오늘 진짜 뻥 나와버렸습니다. 아. 추가 매수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냥 아침부터 나가는 거예요. 진짜요? 아침부터 나갔나요? 예, 아침부터 나갔어요. 5분 봉으로 보면 알잖아요. 아침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5분봉의 매매 방법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요? 오, 대박인데 진짜. 자, 그러더니 진짜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저는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도 트레이더를 했지만 지금은 중장기 투자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지 단타를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 투자의 기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반명의 그 비밀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 전환에서 나갈 때 뭔 일이 벌어지는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무슨 일 벌렸어요? 추세 전환 강력하게, 그죠?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해 봤더니 강력한 추세 전환을 하죠. 거래량 터지고요. 그죠?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나가고 나가면서 돌파했다 눌렀다가 서서히 만들고서는 이제 주가는 끊임없이 요동치다가 어떻게 해요? 점프 나가고 점프 나가고 점프 나가다 딱! 그죠?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런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전문가님 오늘 추가 매수할까요? 뭘 추가 매수에 떨어지는데 장대 양봉에 추가 매수할까요? 안 됩니다. 장대 음봉에 추가 매수니까 더 떨어지는데요. 아, 샀다면 어떻게요? 더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럼. 아이고, 전문가님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유리원들이 실제로 이럽니다. 예,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차트가 이해가 가네요.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차트가 뭐가 보여요? 보여요? 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 투자에서 기본으로 알면 아 큰손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이해가 조금씩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그저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고요. 올라가면 다 팔고 올라가면 팔고 도망가고요. 그죠? 떨어지면 더 사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죠. 참 이상해요. 왜 그러지요? 올라가기만 하면 도망가요. 그죠? 올라가면 도망가, 이상하게. 참,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완전히 청개구리 패턴을 가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 자, 분명히 전 텔레칩스를 벌써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고, 주도주가 5G가 간다는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 사봤다고 그러면 또 수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빠른 속도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무슨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가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수가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갔죠? 12%입니다. 그러면 종목은 12%가 아니라 좋은 종목은 배로 24% 내지 30% 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 빼고요. 지수보다 종목이 우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ETF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사라? 업종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 하면 그래서 개별 종목이다. 섹터 지수를 이용한 ETF보다 개별 지수를 사야 여러분이 개별 종목을 사야 돈이 더 많이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거 안 하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아직도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지는 않나요? 자, 그래서 유리원들이 가는 방법은 역시 제가 공개하는 거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 공개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액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전부 공개하게 되면 유료원의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자꾸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뭔가가 힌트를 갈 때 여러분이 아 그죠 이걸 한번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갔죠. 그럼 뭐가 됐어요?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고점을 낮추고 있죠. 어, 이평선이 수렴했네. 이거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을 벌려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점 매도 방법 빨리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돈 확보, 추가 확보하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돈 확보해요. 그럼요. 뒤집으면 어때요? 매수할 자리잖아요. 뒤집어 볼까요? 우와, 정별 만들어서 매수할 자리네. 사야 되네. 파졌어? 또 사야지. 또 올라가다 또 파졌어? 또 사야지. 올라가다 또 파졌어? 이런 파진 자리 사람 여러분은 돈은
점점 커진다는 사실. 뒤집었습니다. 그럼 파졌습니까? 도망갈 자리잖아요. 파졌습니까? 도망갈 자리죠. 삐죽 나왔습니까? 도망갈 자리죠. 뭐가요? 이평선 수렴했습니다. 도망갈 자리죠. 하락 추세선이니까. 오, 이거는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될지, 예?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 때 여러분은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여러분이 기본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무슨 손절을 해요? 손절 안 해도 됩니다.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할 때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어떡하나요? 어우, 50% 자르면 되죠. 아우, 나 300% 나왔어. 50% 자르면 돼요. 본전에다 수익까지. 100% 나갔습니다. 본전을 다 찾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뭐예요? 시장에서 그냥 주순 돈이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팔어? 좋은 종목인데 돈도 잘 벌어. 그러면 안 팔았다가 올라갈 때 추가 매수 더 들어가면 주식선 들어가서 여러분 돈을 더 벌. 여러분 돈이 어떻게 돼요? 더 부자 되는 거죠.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은 안 되는 거야.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주식하면 큰일 나는 거야. 뭔 큰일 납니까? 시장만 조금만 반등해줘도 나우성 치는데요. 그렇죠? 신고가 행진을 하고, 그죠? 아닌 게 아니라, 그죠? 상한가로 펑펑 나가고 돈을 그냥 벌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실 종목을 안 담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실 종목 담으면요,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왜 그렇죠? 떨어지는 감람에서 입을 벌리고 내 있으면 두어 있으면 내 입에 떨어집니까? 좋은 기업에 동업하면, 그래서 혹지 않은 좋은 기업에다가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틀림없이 중장기로 갔을 때 부자가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은 안 믿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도 투자의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 그죠? 아,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언제나, 그죠? x1.co.kr로 오시면 템플턴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셔서 제대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냥 한글로 X1이라고 쳐도 됩니다. 그러면 템플턴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과 개무 분석과 이것을 융합해서, 예, 어떻게 매치시켜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올바른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도움되는 귀한 수익을 내서 이제 이번 장에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디플레이션이 가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위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또다시 제가 무료방송이 아니라 무료방송에서 목요일 날 오전 방송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또 사실은 얘기할 건덕지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 정석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간다. 그걸 잊지 마시고 투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반드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분명히 힌트 줬는데 또 뭐 종목을 또 못 샀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나중에 한참 가서, 아, 속상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힌트는 다 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올라갔나요? 제가 벌써부터 계속 줬는데도 못 샀습니다. 또 하이트질로 한참 갈 때까지 밑에서 얘기했는데 못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갈등해서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예,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복 투자로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한테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